에이구, 한번 더 하기로 했다, 그쵸? 한번더 공부했나, 선생님이? 알까, 모를까? 아, 괴로워하고 있습니다. 냠. 나 부른 거 아니야? 오케이. 10월 7일이면, 오케이. 안한 거네, 그치? 다음, 그 수업 다음에. 오케이. 그러면 딱밤 한대 맞으면 되겠네? 안 맞아도 될까? 딱밤한테 맞을까? 안 맞을 때? 오케이. 보겠습니다. 오케이. 알파벳 한번 쭉 읽어주세요. 한 글자 잘못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? 다시 시작. 그렇지. 어느 거 잘못 읽었더라? S를 잘못 읽었었어. C라고. 됐습니까? 자, 그러면 O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, 나네 가지 소리. 그렇지. O는 O, 아, 어, 중에서 이첫 번째에는 아가 됐어. 그 다음 C는 C가 가진 두 가지 소리. 스크. C는 뭐? 스크. 여기서는 크가 됐어.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아크. 오케이. 그 다음에 T가 가진 소리는 하나밖에 없네. 오. 그 다음에 O가 여기서 힘센 소리 냈지. 대표 소리 냈잖아, 그렇지? 그럼 얘는 힘 빠졌어. 어,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이렇게 쓰는 안 보이는데 악터, 악터. 그다음에 P가 가진 소리 하나밖에 없네. 아이고 착하다. 그 U가 가진 세 가지 소리 혹시 기억나나? 오, U. 오, 한별이 머리 좋은데 U도 기억하고 U, U, 어, U는 뭐? 와우, 또롱또롱하다. 유, 우, 어. 여기서는, 자, 여기서 힘센 소리 한번 나왔지? 그럼 얘또힘 빠졌어. 그럼 여기까지 소리는? 퍼. 그 다음에 S는 내는 소리. 스.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뭐가 됐죠? 와우, 또롱또롱한데? 옥토퍼스. 됐습니까? 옥토퍼스. 오케이. 알파벳 한번 불러주세요. 그쵸, P-I-G. 얘가 모여서 내는 소리도 혹시 아나요? 와우, pig. 잘하네. 그러면 P는 뭐가 된 거고?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. 중에서 대표 소리. 오케이. G는 뭐 같은데? 그, G 같은데. 여기선 뭐가 됐지? 그. PG가 아니고, pig. 그쵸. 그럼 G가 그가 된 거죠. 돼지죠, 돼지. 됐습니까? 오케이, 알파벳 불러주세요. N-O-S-E. 와우, 자, 우리 한별이 목소리가 되게 또롱또롱해졌어. 표정은 맨날 수줍어서 안 할래요, 싫어요, 몰라요 이런 표정인데 목소리는 완전 커졌는데? N-O-S-E. 자, 이거 혹시 합쳐진 소리 아나? 모르겠어요. 그럼 선생님 같이 해보자. 자, N이 가진 소리는? 어이구 잘하네. 네. 자, 여기 소리 안 나는 이가 있지. 그러면 심심해서 여기 건너 건너 집 가서 얘한테 이름 물어보잖아. 그럼 얘가 내 이름 뭐야? 오우. 자, 오 아니야. 오우야, 오우의 이름은.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됐지 합쳐서? No. 거기다가 그쵸, 이거 붙이니까 뭐가 됐어? Nose. 뭐라고요? Nose. Nose. 됐습니까? 알파벳 한번 불러주세요. 예. 여기요. P-E-N. 그렇지. 그럼 합치진 소리 혹시 아나? 와우, 펜. 왜 펜이 되는지 볼까? P는?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. 자, 일단 내 이름을 불러줘부터 해야지, 항상.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. E? E? 그렇지.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뭐다? E, 에, 어 중에서 대표 소리. 에, 그럼 여기까지 소리. 페. 그 다음에 N이 가진 소리는 뭐?
네, 합치니까 와우. 10. 그냥 술술술술 막 가는데. 오케이. 그다음에 알파벳 불러 주세요. 그렇지. NET 합쳐진 소리 하나. 오, net. net. 그럼 N은 뭐가 됐고? 네, E는 가진 소리 뭔데? E, 에, 언데, 여기서는? 그렇지, 에. 그래? 그러면 그 위에, 왼쪽 위에 나가게 눌렀다가 다시 들어가봐. 그 다음에 T는? 합치니까? net. G. net. 에이. 그 다음에 알파벳 불러줄까요? 헤이, hey, 자, 두 개 잘못 읽어줬어. 두 개. 아까는, 아까도 실수했고, 이번에도 실수한 거야. 하나는, 이거 둘이 비슷하게 보이나 봐. 오케이? 자, 그럼 한번 다시 읽어볼까? 헤이, hey, 이번에는 세 개 틀렸어. 자, 알았어. 선생님은 설명해 줄게. 자, 얘는 N이야. 오케이? 얘는 H야. 오케이? 자, N하고 H 구분해 주시고,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우리 한별이 이거 두 개 헷갈리는데, 얘는? 얘는? 그렇죠. S하고 C는 물론 S라고 하는 같은 소리를 갖고 있긴 해. 오케이? 근데 얘는 S고 얘는 C야. 얘는 S고 얘는 C입니다. 됐습니까? 자, 그럼 한번 다시 읽어줄까? C 그렇지. O-S-T-R-I-C-H. 자, 그러면 이거 혹시 합쳐진 소리 하나? 오, 그렇지, 안 해. 그럼 왜 그런지 보자. 자, 얘는 ostric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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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strich. 오케이, 그럼 O는 뭐가 된 거고? 그렇지, S는? T는? T. 그럼 몇 가지 소리? Ast. 그 다음에 R이 내는 소리 혹시 알아요? R은 R 되는데, 이 어 소리는 다른 소리 만나면 없어져 버려. 힘이 없어서. R은 뭐다? R은 R. 됐습니까? R은 R이야. 오케이. 그 다음에 I는 I, E, O 되는데 여기서는 E가 됐어. 그러면 요렇게 둘이는 뭐가 된 거냐면 RE가 됐지. RE. 그 다음에 CH는 힘을 합쳐서 뭐가 됐는지 혹시 기억나요? 잘한다? 또 가르쳐 줄게. CH는 뭐가 된다? 따로따로 소리 나는 게 아니야. 둘이 힘을 합쳐서 뭐가 된다? 그러니까 쭉 합치니까 뭐가 된 것 같다? 그렇지, ostrich가 된 거예요. ostrich. 오케이, 오. 한별아, 너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잘하게 된 것 같지 않아? 그 짧은 시간에? 아닌가요? 잘 모르겠나요?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얘는 합쳐진 소리 혹시 아나? 그렇지. moon. 그러면 M은 뭐가 됐고? M, 그렇지. O, O는 U, 그렇지. N은 N, 합치니까 Moon. Moon.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오늘 요거 마지막 Milk. 그럼 M은 M, I는 E, 그렇지. L은 L이야. L은 뭐다? 어, 그럼 여기까지 소리? milk. 그 다음에 K가 내는 소리? 합치니까? milk. 오케이. 수고했습니다. 그래서 하던 거 계속 이어서 하세요.